보다는 부츠가 조금 더 점수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게요. 3대 2예요. 3대 2 정도 되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말이죠. 마지막 키워드. 아, 연골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겁니까? 아, 연골에 좋은 음식은 예. 요거는 홍어입니다. 아, 그러면 3대 3이네요. 네, 3대 3. 예, 짝꿍입니다. 네. 자,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말 그대로요. 연골이잖아요. 근데 아까 홍어는 무슨 어류라고요? 연골 어류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어를 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이 이 우리 그 무릎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홍어의 코와 생식기 부분에 이 콘드로이틴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어를 드시면 이 콘드로이틴을 드시는 게 되고요. 완전히 우리가 새살 돋는 것처럼 해주지 못해도 콘드로이틴이 연골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 자, 쟁쟁한 식품들 이거 좀 팍팍 묻혀가지고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좋은 음식 없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어와 부추를 팍팍 넣어서 말이죠. 예, 무릎 관절에 아주 예 좋은 요리입니다. 일명 쌩쌩 무릎팍 무침. 재료는 홍어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부추 당연히 부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야채로 오이, 당근, 예, 고추장, 또 그리고 고춧가루, 식초, 마늘, 깨소금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추와 오이, 오이? 야, 당근을 먹기 좋게 말이죠. 썰어주시고요. 네. 두 번째, 홍어회에다가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각종 양념 재료를 기호에 맞게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깨소금을 솔솔 뿌려주는 센서까지 잊지 마시고요. 네. 맛있게 잡숴요. 네네. 그럼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막걸리 한 잔을 딱 먹으면 네. 금상첨화다. 아우 홍어. 그 삼합으로 많이 먹잖아요 홍어를. 네. 그때 먹을 때만 해도 사실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쳐 먹으니까 씹을 때 훨씬 더 향긋함을 느낄 수 있고 거부감도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 김현철 씨가 오늘 우리들 잘 먹으라고 홍어를 많이 삭히지 않은 거를 잘 골라오셨네요. 심혈을 기울였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핵심적인 얘기가 다 나오신 게요. 왜 홍어를 먹을 때 막걸리를 먹을까? 왜 홍어를 먹을 때 삼합으로 먹을까? 묵은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홍어가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걸리를 드시면 막걸리 그 뿌연 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흡착을 해가지고 향을 밑으로 집어넣어주고요. 묵은지에 있는 그 냄새가 홍어회를 우리 코에서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부추와 같은 향채를 같이 섞어 먹게 되면은 이 향채가 이걸 또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묻혀 드셔도 좋습니다.